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었던 마리 클레르 9월호 커버에 있는 페리스 힐튼의 세련된 커리어 우먼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차분한 색들의 구성과 그리고 탠한 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은은한 윤기를 부여해주는 프라이머를 얼굴 중앙 중심으로 얇고 고르게 펴발라줄게요. 피부톤과 아주 흡사한 색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이 위에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한 겹 더 발라줄 거기 때문에 커버력보다는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주세요. 피부톤보다 두 톤 정도 밝고 커버력 높은 파운데이션을 얼굴 앞쪽 부분에만 발라줄게요. 원래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이라 파우더가 따로 필요 없어요. 브론저를 광대뼈 아래쪽, 옆턱, 헤어라인을 따라 발라주세요. 콧대는 이미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밝혀줬기 때문에 쉐딩을 넣어주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서 쉐딩해주지 않을게요.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진하게 수정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브로우를 대충 채워줄게요. 펜슬 타입의 밝은 컨실러로 눈썹뼈 부분을 밝혀줄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컬링해주세요. 펄감이 크지 않은 쉬머리한 베이스 섀도우로 눈두덩 전체를 펴발라주세요. 밝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같은 영역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짙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눈 끝부분에 짙은 음영을 넣어주세요. 세밀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작은 브러쉬로 해주시고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블렌딩 시켜주세요. 언더 애교살 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줘서 그윽한 눈매를 만들어주세요.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 펜슬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라인이 두껍지 않도록 그려주시고 언더도 마찬가지로 그려주세요.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섀도우로 라이너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조금 더 깊은 음영감을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언더도 과감하게 발라줍니다. 제일 처음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했던 제품을 눈 앞머리 쪽에 톡톡 찍어주듯이 얹어줘서 눈매가 시원해 보이도록 해줄게요.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와 라이너 앵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트임 효과를 주세요. 정말 조심스럽게 점을 찍듯이 해주어야 나중에 자연스러운 앞트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해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스카라는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폴시 마스카라로 숱도 많아 보이게 하고 볼륨감을 살려줄게요. 다음 로켓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뭉침 없이 길게 연장시켜주세요.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다 싶을 때 위에서 한 번씩 쳐주고 건조시킨 뒤 다시 밑에서 위로 쳐주시면 조금 더 길어져요. 정말 한쪽과 안 한쪽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눈썹을 조금 더 길게 빼주고 눈썹 앞머리도 좀 더 선명하게 그려줄게요. 누디한 컬러의 립 제품을 사용해줄 건데요.
입술에 직접 쓱쓱 발라준 뒤 립브러쉬로 정리해주세요. 로즈 컬러의 쉬어한 블러셔를 조금 더 톤다운 시켜주기 위해 처음에 브론징을 사용했던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광대뼈 위쪽을 중심으로 옅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마리클레르 9호로 커버의 페리스 힐튼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사실 브론징 메이크업은 여름보다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엔 매력있어 보이긴 하지만 두꺼워 보이고 더워 보이기 마련인데 가을에는 가을만의 분위기까지 살려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럼 그저 예쁜 것을 추구하는 여성보다는 건강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당당한 여성이 됩시다. 안녕!